안녕하세요. 양컴 김과장입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도 지나왔습니다. 모두들 드래곤볼은 다 잘 하셨나요? 컴퓨터 부품을 저렴하게 모은 만큼 시스템을 완성하셔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견적 또는 상담이 필요하겠죠? 네, 본론으로 2022년 12월 월가 견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저렴하면서 적당한 성능을 구성한 견적 먼저 드리겠습니다. 80만원대의 게이밍 PC입니다. 현재 라이젠 5 5600 CPU의 가격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터 좋다고 알려진 ASUS A320 EX 게이밍으로 구성된 견적입니다.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1660 슈퍼 제품으로 저희 고객님들이 가장 즐기시는 발로란트나 배그, 오버워치, 롤 등을 FHD 환경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기타 고사양 스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옵션 타입이 필요하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찾으시는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기존 구성 부품들은 대체로 비슷하나 SN코어 클래브 튜닝 메모리가 들어가서 보다 성능을 끌어올렸고 그래픽카드도 RTX 3060으로 업그레이드 된 사양입니다. RTX 3060으로는 FHD 환경에서 거의 풀옵션으로 배그, 오버워치, 발로란트를 즐기실 수 있고요. QHD 환경 같은 경우에는 옵션 타입을 통해서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가장 추천드리는 견적인 만큼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동랭 쿨러를 추가하신다면 딥쿨 AG620 또는 AG400을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대가 갑자기 확 뛰었습니다. 확실한 게이밍 성능과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견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지인들은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구매할 때 확실하게 하지만 오래 사용 가능한 제품들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7600X CPU가 장착되어 부스트 클럭 최대 5.3GHz를 바탕으로 한 성능이 보장된 CPU입니다. 거기에 가격은 비싸졌지만 추천보드인 B650 MSI MAGE 박격포 모델, 메모리는 DDR5 삼성 메모리를 가져가며 라이젠도 DDR5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RTX 3080의 견적입니다. 이 정도 사양의 4-50만원대 좋은 모니터를 구매하셔서 300만원대로 PC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080급은 되어야 QHD 혹은 4K 해상도에서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모니터가 있으시다면 RTX 4080이나 4090을 추천드리지만 지금은 가격대가 조금 비싼 감이 있어서 합리적인 3080을 추천드렸습니다. 좋은 부품에는 발열도 함께 생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일체형 순행 제품인 LS720 제품 혹은 크라켄 X73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이번에 양 실장님이 리뷰하셨던 DS5000 케이스의 형제죠. DS2000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 해도 쿨링, 디자인, 그리고 호환성이죠. 이 모두를 갖춘 케이스로 준비하다 보니 완성도 있는 DS2000 케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같은 260만원대 견적인 인텔 견적입니다. 동급 최고의 성능 CPU죠. 13600K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만큼 가격 대비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Z690 게임엑스 또는 MSI Z690 토피도 혹은 기가바이트 Z790 어로스 엘리트 제품을 추천드려요. 메모리는 가성비로 삼성 제품을 넣었지만 성능을 위해서 6000클럭 이상 튜닝 메모리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DDR5 메인보드의 재고 없음과 현재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그때그때마다 가장 추천 메인보드로 견적 수정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견적은 게이밍 PC 견적이죠. 400만원 중후반대 화이트 게이밍 PC 견적입니다. 먼저 인텔 코어 i7 13700K CPU로 일반적인 게이밍 성능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로는 13900K만 비교 대상입니다. 메인보드로는 기가바이트 에어로 G 모델 혹은 ASUS 막시무스 에이펙스 모델이 가장 화이트적인 색상이 강하지만 강해서 이대로 진행하시면 좋겠지만 두 모델 지금 현재 다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품으로 ASUS Z790P 와이파이 CSM 제품이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는 팀그룹 티포스 DDR5 6400 델타 화이트 패키지 메모리입니다. 라이프 워런티의 매력과 기존 DDR4 3200클럭 메모리와 비교했을 때 단순 클럭 3200클럭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DDR4 삼성 메모리가 3200클럭이죠. 물론 단순 숫자 비교입니다. 성능 차이는 그 정도까지 나진 않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픽카드는 4080 시리즈 중에 기가바이트 에어로 제품이 올 화이트 구성에 맞춘 구성입니다. 파워는 얼마 전 출시되었죠. 맥스엘리트 듀크 1000W 플래티넘 제품입니다. 골드 등급보다 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인 만큼 오버클럭 등 전력 소모가 일반적인 환경보다 많을 시 안정적으로 출력을 감당하게 됩니다. 파워는 시스템의 심장이죠. 파워는 좋은 제품을 써주시는 게 시스템 구성 시에 굉장히 안정적이게 됩니다. 또 퓨어 화이트 슬리빙 모듈이 따라오니 화이트 견적엔 이만한 파워가 없겠죠. 마지막
마지막으로 케이스와 쿨러인데 케이스는 DS5000 케이스에 쿨러는 이번 오렌지 동네 데이터로 LS720을 뛰어넘는 고성능 일체형 순행 쿨러로 선정되었죠. 서머라이트 프로즌 호라이즌 360 ARGB 화이트 제품입니다. 고성능 제품과 발열은 떼놓을 수 없는 만큼 케이스 쿨링과 더불어 CPU 쿨링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감성까지 갖춘다면 아주 좋겠죠. 마지막으로 600 중후반 초고사양 게이밍 PC입니다. 작업 및 게이밍 등에서 최고 등급 성능을 내는 CPU죠. 인텔 코어 i9 13900 CPU와 현재는 Z790 어로스 마스터 혹은 MSI MAG 카본 혹은 에이수스 막시무스 히어로 등급 이상으로 메인보드가 재고가 들어온다면 그때 맞춰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성능 G스킬 7200 혹은 7600 클럭의 메모리, 거기다가 그래픽 끝판왕 4090과 SSD와 파워도 동급 최고 성능의 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리안리 PC511D 에보 케이스와 최고 성능 쿨러죠. 서머라이트 프로즌 호라이즌 360 번들 쿨러와 동일팬 TLB12S로 쿨링까지 충분히 신경 쓴 견적입니다. 최고 성능에 걸맞은 최고의 쿨링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보이시죠? 그 다음으로는 작업용 PC를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사무용 PC입니다. 인텔과 AMD 중에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인텔은 1100 혹은 1105 제품의 벌크 제품 중 3년 AS가 되는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둘 중에는 가격대가 좋은 것으로 가시고요. 가격대는 13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또한 AMD로 가시는 경우에는 4600G 혹은 4650G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작업 무게에 따라서 혹은 작업 크기에 따라서 선택하시어 정말 간단한 것들이라면 4600으로, 무겁다면 4650G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60만원대 4K 영상 편집 및 작업 PC입니다. 먼저 작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CPU는 13900K입니다. 현재 가격이 90만원대 초반이 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50만원대인 13600K 혹은 13700K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쌀수록 성능은 확실하겠죠. 작업용 PC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최소 시간으로 최대한의 작업 성능을 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CPU를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900K가 굉장히 발열과 성능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메인보드와 파워 그리고 쿨링 해소가 필요하죠. NGXT 크라켄 X63의 준수한 쿨링과 메인보드는 Z690 중 DDR4 제품으로 출고한 보드 중 가장 평이 좋고 튼튼한 토마호크로 선정하였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최소 32기가에서 128기가까지 작업 중에는 특히 다다익 램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구성으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32기가는 꼭 가져가 주시고요. 64기가까지는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작업할 때 VRAM 넉넉하게 사용하시라고 3060 12GB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SD는 엄청난 성능의 삼성 980 프로 1TB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모자른 경우에 추가 혹은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케이스는 오랜만에 등장했죠. 브라보텍 케이스입니다. 브라보텍 X7720T 케이스입니다. 굴뚝형 쿨링 방식으로 되어 있고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원한다면 RGB로 도배가 되고요. 혹은 아예 없게 아니면 블랙, 화이트로도 구성이 가능하니 구매하실 때 메모 남겨주시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260만원대 다중코어 작업 PC입니다. 다중코어 작업은 오토캐드나 3D 모델링 등 깡코어라 그러죠. 코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량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 코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대용량 PDF나 CAD 파일을 열 경우에 13900K 대용으로 라이젠 7950X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도비 계열 작업용 PC입니다. CPU는 13600K로 인텔 퀵싱크 기능이 가능한 CPU입니다.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32기가 이상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픽카드는 1660 슈퍼라인으로 크게 무리 없는 사용으로 준비했습니다. SSD는 하이닉스 P31로 준비되어 있는데 저장장치는 필요한 만큼 업그레이드나 용량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는 DK200 어드밴스드 모델, 그리고 쿨러는 가성비 공랭 쿨러 AG620을 준비했습니다. 네, 모든 견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월 한 달간 굉장히 많은 제품 출시들이 있었죠. 또 PC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와중에도 착한 가격으로 버텨주는 제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많은 PC를 추천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MD 견적보다 인텔 견적이 많기도 하고 인텔 견적을 추천드리는 것은 이번 세대 인텔이 아주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AMD가 못 나온 건 아닙니다. AMD도 전세 대비 잘 나왔지만 인텔이 현재까지 인텔이 조금 더 잘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12월 말 내년 1월쯤에 인텔 가성비 CPU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2023년 초에 라이젠 7000번대 3DX CPU도 출시가 예정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선택지가 많다고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찬 정보를 토대로 야물딱지게 견적 드릴 테니까 그때도 양컴 월간 견적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점점 추워지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힘을 내시고 2022년 마지막은 양컴에서 주문한 컴퓨터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양컴 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